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 토드 장사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천만 원 미리 다 구입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시그너스 이런 게다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자, 이제 토드템에다가 인챈터를 발라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두둥검 뭐 해야 됩니까? 올스탯을 넣어야 되겠군요. 두둥검에 수호를 넣읍시다. 이렇게 하고 스태프에는 화려한 루시드. 아, 인챈터부터. 아, 잘안 발리네요. 60%인데. 아, 됐군요. 루시드 발라주고요. 다음 무기는 어이없고. 인챈터를 발라주고. 아, 진짜 안 발리네. 이야, 60%인데. 야, 강력하다. 여기에 시그너스를 발라주군요. 아, 배경 좀만 줄입시다. 너무 크네. 이렇게 하고 일단 잠시 이동을 합니다. 아, 자리가 없나 보네요. 스킬을 뺍시다. 하고요. 아니, 자리가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하고 움직일 거 없겠죠? 이렇게 하고 나가세요. 오늘로 잠시 들어가서. 아, 섀도우 무기요. 유튜브에 섀도우 팀 세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좀 비워야 되니까 뺄거좀 빼주고. 자리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은얼도 있나요? 아, 은얼 없네. 이렇게 하고. 아, 은얼 들어갈 이유가 있었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완전 깔끔하게 따다닥 넘어가고 싶었는데, 잘안 되네. 여기서요. 수사관 큐브를 넘겨주고. 이제 첫 번째 말레 물을 들어갑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캐릭터가 전체 다 말렙이라 가지고 120제 이하 같은 경우는 감정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6개. 1, 2, 3, 4, 5, 6 빼주고. 너 대충 매수 빼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레드큐브 퍼펙트 각인 뽑을 수 있죠. 그럼 제가 해야 될게 뭐겠어? 일단 이걸 큐브를 좀 해주고. 이거 에디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뤄주고. 각인 준비돼 있죠? 오케이. 열어주고요. 혹시 9%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고. 오케이. 수상한 큐브 준비되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있겠죠.
일단은 공격프로만 뛰어들어 가겠습니다. 아아 데미지 63포. 아 일단 고민 좀 해보자. 와 이건 어떡하냐. 눈에 띄는 걸 원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공격포를 선호할라나. 마력을 띄워야겠죠.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공격파를 선호한단 말이죠. 그죠? 공격파? 가봅시다. 아 이건 어떻게 해요? 데미지 9%인데? 이건 어떻게 해? 데미지 9%인데? 저건 어떡하냐? 어 일단 공격프로 나왔어. 나 다 나왔어. 데미지 6%는 들고 가자. 일단은 100%로 작을 해줍니다. 뭐 때에 따라서 2,000원씩 하니까는 혼줌 같은 거 사서 지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에디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데미지 9%가 더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요. 120제니까 130, 140, 150 한 두 번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아 총 비용을 한번 해놨어야 됐는데. 50억 있었나? 50억의 주문. 주원이 9,000개 있었죠. 아 근데 소도장사는 전 이거 때문에 하기 싫어요. 되게 귀찮거든요 이거. 사실 노동값이지 이건 사실.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정말 귀찮은 일이군요. 나름 빨리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도 오래 걸리네. 맞아. 저는 이거를 42캐릭터 했다니까요. 유니온 키우려고. 정말 죽을 맛이었지. 일단은 토드 재료를 사와야겠죠. 오케이. 110제였으니까 130제 맞나요? 130제 싼거. 아우 발레온이 이렇게 비싸네. 140제 또 뭐 필요하죠? 130 스태프. 아니 아대부터 갑시다. 120 130 아 이렇게 하고요. 아 토스에서 이득 보냐고. 지금 그거 하는 중입니다. 다 됐죠.
일단은 넘겨줘야겠죠. 아,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아 120젤 안 샀구나. 110, 100. 아 그렇구나. 또 송금을 사야겠군요. 120. 120 스텝. 이제 완성되면은 가격이 얼마나 이득 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험했어.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강화를 해줘야겠죠. 여기 코인 있나? 없네. 아, 와, 레일은 엄청 많네. 이렇게 하고요. 70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럭을 해야겠죠. 아, 망치 사서 때려 박을까 좀 생각 중인데. 어떻습니까? 의견 받습니다. 망치 사도 때려박는 거 좋습니까? 비용은 2천, 2만, 20만원, 60만원이 망치 한 200할걸요. 한 300 정도 들어가겠네. 망치 실패하면 300만원 날려먹는 건데. 아 이거 팔려요. 옛날에는 더 비쌌어. 옛날에는 막 1억 5천씩 그렇게 막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파프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정도로 받지는 않고요. 됐죠? 주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빅공729님 별풍선 한개 나이스. 아 펜가이 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원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주문해온 적 있는데 사는게 좀 그렇긴 하네. 아 감흥 없지 않냐고? 유튜브에 올릴 거 만드는 중이잖아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여는 유튜브에 올릴 게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됐죠. 도도해줍니다. 야 데미지 9%. 이제 별을 올려줘야겠죠. 몇 성까지 올려줄까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10성은 너무 비싼 것 같고. 한 7성, 8성. 아, 대리큐브나 대리리얼 같은 거. 대리골드 좋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맡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네. 잘 됐다. 이제 다 되면은 가격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우, 잘 된다. 아, 2600 정도 썼네요. 일단 생각을 좀 해놓고, 잠깐만. 계산기를 좀 두들겨보자. 오케이. 2600. 이렇게 하고, 경매장에 쓴 비용도 한번 봅시다. 아, 이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사놨던 거. 이거는 제가 다른 걸로 샀죠. 플러스 1200, 3700, 800, 5600, 300, 5000. 끝인가요? 어, 여기에 주운값 9000개 있었으니까 한 180. 1800 하면 되겠지. 928. 어, 투자 비용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한 스큐도 한 1000만원 해줘. 2억 2천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일단 봐도 2억 2천 투자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리스크 홀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울은, 어, 교불인 소울 어차피 쓸데없어가지고. 넣은 것들. 자, 일단은 대강 보는 방법은 그냥 플러스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61만 7480. 좀 찾아봐. 아, 이것보다 비싸겠죠. 61만 7482. 아, 이 느낌이네. 어, 여기서 싸움인데. 아, 1억 2천이죠. 시그 소울이 박혀있어. 시그 소울 얼마나 하냐. 1억이 나네. 아, 이거 어떡하냐. 소울값이 더 나가네. 좀 팔리는 가격이 아니겠죠? 한번 검색해보자. 아, 이 팔리는 가격이네? 아, 이거 어떡해. 아니, 놀라운 시그너스 소울이 1억이나 한다고? 팔리는 가격이네, 근데. 미치겠네. 야, 이거 어떡하냐. 미치겠네. 와. 난간 왔다. 원래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걸 누가 2억에 사냐.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나랑 비슷한 거 발린 사람 없나? 어, 여기 있다. 와, 다 찾았다. 2억 6,7천 해놨다. 내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1억 7천. 오케이. 그럼 나도 1억 7천 해. 제 게 좀 더 좋거든요. 제 게 좀 더 좋은데. 똑같이 1억 6천, 1억 6천에. 오케이, 1억 7천. 오케이. 올려놓고요. 자, 다음 아이템. 이거 뭘, 이거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법사 캐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둘. 법사 캐릭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법사.
우리 쇼먼츠 먼츠숍으로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교불 소울 처리 방법 해야 되겠다. 환손 무기 스태프 에픽으로 하고 바프 마력 36에 6903이 오르는군요. 찾아봐 6903짜리. 아 근데 이거는 루시드 박혔는데 6903. 확실히 이거보단 약간 아래 느낌이군요. 많이 받아야 한 1억 3천 선인데. 아, 이게 화려한 루시드가 박혀 있어갖고. 아, 화려한 루시드도 1억이네. 미치겠네. 야, 이걸 어찌해야 되나. 화려한 루시드도 1억이란 말이지. 근데 교불이야, 그지?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 빛나는 데미안도 있네. 얘가 1억 6천, 빛나는 데미안. 근데 데미안이 더 간지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 거보다 좋네. 마력 9%니까. 그러면 1억 3천 정도 하자, 그지? 1억 3천 정도에. 오케이. 다음 아이템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불소울 제가 받고 파는 방법. 오케이. 나쁘지 않네. 다음 아이템 두순검이죠. 우리 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름이 좀 그런데. 원치 혀로. 오래간만에 들어왔네. 다음 아이템. 수공이 떨어지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주 마음 아픈 템이구만. 아이고 큰일 났네. 답은 뭐다? 라이온하트였다. 근데 내가 끼고 있는 시그목이 다 팔아도 돈 좀 될 텐데. 그죠? 데미지 더 굿. 이런 것도 팔면은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유니온 코인 때문에 하는 건데. 야 수공이 떨어져 버리네. 아무리 별 차이가 좀 난다 해도 씁쓸하네. 90 뭐야 이 90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수공이 많이 올라가냐. 그냥 별 두 개 차이인가 그런가 보다. 그지 별 두 개 차이 같아요. 그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 별 한번 올려보고 싶다. 아닌가 수공 차이가 많이 나나. 272 272. 아 그러네. 한 0.37 정도 차이 나네. 아니, 화려한 수호가 박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팔아야 되니. 또 난해하네요. 또 난해해졌어. 팔린 걸로 찾아볼까 차라리. 공력보로의 추호 50 40피. 2억. 와 근데 팔리는 횟수가 엄청 많네요. 무지막지하게 팔리네. 일단은 1억 1천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가가 중요한데. 한 1억 3천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억 1천까지는 무조건 팔리는 것 같고. 한 1억 2천 1억 3 1억 2,500 하자. 그래도 아무리 소울이 달려 있다고 한들 이렇게 하면은
이거요? 화려한 수. 화려한 수. 7천 정도. 요 정도 하자. 사실상 뭘 잘 팔리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얼마예요? 제가 2억 2천 썼거든요. 팔린다는 가정하에 해보면은 1억 7천에 1억 3천에 1억 2천 5백에 빼기 2억 2억 2천 1억 7천 플러스 1억 3천 플러스 빼기 2억 2천 정도 썼죠. 얼마 나옵니까? 2억 정도 나오겠네요. 팔리면은 이것이 바로 토드 장사입니다. 소울을 달아놓고 더 잘 팔리게 하는 효과를 증진시키고 2억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팔리면은 뭐 대강 몇천씩만 좀 나중에 내려도 팔릴 것 같네요. 이것이 바로 2억 버는 법이었습니다. 2억 정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끝이겠지? 뭐 할 거 없잖아요, 그죠? 2억 정도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